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온실가스가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온실가스는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막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기체들을 말합니다. 이 온실가스를 이해하려면 지구의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의 일부가 지표면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다시 이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추울 겁니다. 받은 만큼 다 내보내면 남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전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는 기체들이 이들 중 일부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지구가 내보낸 에너지는 대부분의 기체를 그냥 통과하지만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메탄 같은 기체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기체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그냥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는 마치 온실에서 한 번 들어온 에너지가 천장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해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기체들도 마치 온실처럼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온실가스는 아주 극소량만 존재하지만 이들 덕분에 지구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되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인간의 활동으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수천 년 동안 공기 알갱이 만 개 중 28개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서 이제는 만 개 중 40개를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건 화석연료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땅속 깊이 묻혀있던 탄소 덩어리들을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들이죠. 탄소가 주성분인 화석연료를 마구잡이로 태우니 탄소에 산소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과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가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어느새 우리는 이상기후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도가 올라버렸죠. 지구의 온도 상승을 멈추려면 온도를 높이는 주범, 즉 온실가스를 잡아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는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부터는 거의 배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확 줄이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그거함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그거함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